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자보고 싶냐고? 어, 뭘 자보고 싶어? 성적으로 섹시한 남자들이랑 자보고 싶겠지. 그게 그렇게 궁금해? 어? 본인이 남성답고 섹시하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으면 자보고 싶어 했겠지. 응? 근데 솔직히 자보고 싶은 남자는 내가 좀 더 까놓고 얘기해도 돼? 정말 유부녀 유부남들처럼 발정나잖아? 그러면 바지만 두르면 되고요. 치마만 두르면 돼. 근데 만약에 그 와중에서 굳이 골라야 된다면 좀 어린애들, 나 같아도 어린애들을 고를 것 같아. 왜냐면 일단 파이팅이 넘치잖아. 근데 물론 파이팅이 넘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모터만 세게 돌아간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어린애들, 두 번째 몸매 좋은 애들, 그리고 세 번째가 얼굴 괜찮은 애들, 요 정도인 것 같아. 스킨십 잘하는 애들 다 필요 없어. 어린 애들, 나도 내가 만약에 다른 조건 다 빼고 결혼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하룻밤 잠만 잔다 그러면 어린 애들, 그리고 잘생긴 애들, 몸매 좋은 애들. 근데 남자도 똑같지 않아요? 남자도 결혼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만나서 잠자리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어린애들 만나지 않나? 이거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진 건데? 어린애들, 그리고 몸매 좋은 애들, 그리고 얼굴 예쁜 애들 아닌가? 허벅지, 여자들 허벅지 안 봐. 무슨 허벅지를 키워. 여자들 남자 허벅지 안 봐요. 왜냐? 허벅지 두꺼운 거하고 크기는 상관이 없고요. 여자도 알아. 크기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작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크기는 자기하고 맞춰보지 않고서는 작다 안 작다 좋다 아니다를 논할 수가 없어요. 왜 논할 수가 없느냐? 남자들이야 솔직히 말하면 넣고 싸면 그냥 끝나. 근데 여자는 아니거든. 그래서 하지 않고는 이걸 논할 수가 없어.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 테크닉의 문제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와 맞는 길이와 맞는 두께와 맞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맞는 단단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는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고 싶은 남자를 찾는다면 외모밖에 없죠. 내가 걔랑 얘기를 할 거니 아니면 걔랑 뭐 앉아가지고 뭐 데이트를 할 거니. 아, 잠만 잘 거라면 솔직히 말하면 얼굴하고 몸매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나이 어린? 난 나이 어린 애들이면 난 좋겠더라. 만약에 어차피 사귈 거 아니라면. 솔직히 사귈 때도 나이 어린 애들이 편하지, 낫지. 나도 어린 애들이 나한테 대시하고 해요. 막 30대 초반 애들, 중반 친구들 대시해.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대시를 해도 안 만나는 것 뿐이지. 내가 만약에 애 낳을 생각도 없고 걱정할 게 없으면 그냥 나 같아도 그냥 어린애들 만나서 그냥 계속 세컨드로 어린애 데리고 그냥 할 것 같대. 그리고 내가 능력까지 있어. 용돈 주면서 만나지. 내가 어린 남자애들 안 그래요? 남자도 똑같잖아. 여자도 똑같아. 그래서 남자들이 내가 능력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는 뭐 여자 만날 수 있어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어? 진짜 능력 있고 해가지고 뭐 만나는 거? 여자는 안 그래? 똑같아요.